자,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시인을 한 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입니다. 작가님 혹시 아세요? 압니다. 네. 당시 일본 열도가 뜨거웠죠. 네. 어렵지 않게 쓴 시였던 거였고. 네. 예, 무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. 네. 시바타 할머니는 취미가 무용이었는데 90세가 넘어가니까 무용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아드님께서 시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이렇게 권유를, 네, 권유를 하셨고, 그러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드님께서 이 신문사에 투구를 했는데 아주 높은 경쟁률로, 예, 이 시가 선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.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. 이야. 그러고 나서, 예, 2009년에 98세에 장례비로 모아놓은 이 돈을 가지고 첫 번째 시집인 약해지지 말아요 출간했는데 예, 대단했습니다. 150만 부 이상이 좀 팔렸고, 예, 네,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,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에서도 이렇게, 네, 번역이 돼서 나왔다고 해요. 그리고 2011년 6월에는 시집 100세를 출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따뜻한 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훈훈하게 만들고, 네, 포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. 네. 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가님께서 소개를 하나 해주시죠. 저는 그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시 약해지지 마라는 시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. 약해지지 마. 예, 어떠한, 네, 전문적인 시인이라든지 어려운 말이 등장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그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, 네, 쓴 시, 솔직한 자기의 경험 자체가 약해지지 마라는 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 시를 이렇게, 예,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위로를 얻었는데, 네, 뭐 제가 한번 낭독을, 네, 고맙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많은 분들이 듣고 힘이 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약해지지 마. 있잖아,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.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진 않아.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.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. 너도 약해지지 마. 예, 이런 뜻. 아, 진솔한 마음과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어떤 그 뭔가 진짜 힐링을 받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신 것 같네요. 엄청 공감이, 네, 되죠. 네.